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이요. 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미니 피규어 제품은요, 레고 크리에이터 익스퍼트 제품 1025 어셈블리 스퀘어라는 레고 모듈러 출시 10주년 기념 제품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자, 요런 피규어들이 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저 모듈러 제품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피규어 얼굴들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자, 박스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자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실제 어떤 모습인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의 캐릭터들이죠. 자, 이렇게 총 성인 8개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아기하고 강아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닭이야 뭐 그냥 뭐 전시 진열용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것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은 치와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작고 귀엽게 생긴 치와 강아지입니다. 레고 프렌즈에서 가끔 보이는 듯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닌 것 같고, 자 바닥은 레고 미니 피규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끼우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2층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머리 스타일도 자 의사 선생님처럼 자 멋있게 되어 있고요. 자, 얼굴 눈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듈러 처음 해봐서 그런 건가 하는 분인데,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치과 가운 입고 계시고, 자 뭐 프린팅은 단순한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계신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얼굴이 그냥 점 두 개 그냥 간단하게 웃는 듯한 모습, 자 빵 복장 입고 계시고요. 단순하지만 뭐 단순 심플한 모습이 또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3층에서 발레리나 무용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자 머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그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제품에 나온 것처럼 이게 중간 사이에다가 자 이런 걸 끼워가지고 발레리나를 표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예전에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제품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자 미니 피규어 여자 캐릭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예술가나 무슨 화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찍새 아저씨, 찍새라시면 화면이시겠다. 사진 아티스트 아저씨 되겠고요. 코스튬 멋지게 달아있고, 자, 겉보기에는 무슨 화가 같아. 자, 그 뒤에는 후드티 입고 계시는 자, 분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냥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저씨 같은데, 악기상에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약간 저 V자형의 탈모가 진행되고 계시는데, 자, 빨간 티셔츠 입고 계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썸을 타고 있는 듯한 아르바이트 생활하고 좀 썸을 타고 있는 캐릭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약간 좀 할머니처럼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1층에 있는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머리가 은발, 자 은빛으로 딱 되어 있고요. 뭐 다 이런 식으로 자 얼굴 모양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종업원, 아르바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철폐하라! 자, 이렇게 입장한 캐릭터, 단순 심플한 느낌이고요. 자, 밑에다가 앞치마, 자, 입고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마 캐릭터입니다. 자, 3층에 아파트에서 주거하시는 자, 뭐 아줌마 캐릭터, 젊은 미씨 아줌마 캐릭터죠, 그냥. 자, 이렇게 입장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번에 그 레고 시티 놀이공원인가 해가지고 그 미니 피규어 나온 제품들 거기에서 나온 거랑 이제 같은 방식이죠. 손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고 얼굴만 빠집니다. 얼굴만 이렇게 빠지는데, 자, 기존 그 레고랑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호환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귀엽게 생긴 자 초점 좀 잡아라 자 그런 미니 피규어 인형 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자 야 그리고 요건 먹어야 돼. 자, 이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상당히 좀 멋지고 거친 그런 제품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